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출발 증시현아 이야기 드렸듯이 김민수 대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사실 뭐 전기차, 배터리 네. 이런 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주간이에요. 네.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 그룹의 시총이 28개월 만에 100조 원대를 다시 회복했다는 이슈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쪽으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이번 주에 또 배터리 대회도 그렇죠.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해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관련한 미래차 모멘텀들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일단 현대차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EGMP라는 그 플랫폼 관련한 개념이 자주 등장해요. 네. 말만 봤을 때는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게 있어서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어가 네 글자가 나옵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GMP 관련돼서 얘기는 많은데 과연 어떤 개념인가부터 살짝 한번 보시기 시작하게 되면요. 어떻게 앞에 E가 붙다 보니까 일렉트릭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플랫폼이라는 얘기죠. 즉 뭘 하나를 전기차를 만들 때 어느 정도 하나의 플랫폼을 완성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위에 뭔가 또 다양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광범위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처음으로 플랫폼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EGMP가 이제 현대차가 시작이 된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어떤 그러니까 즉 배터리를 한 이제 배열해 놓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구동 장치나 뭐 현가 장치 이런 쪽을 다 같이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의 어떤 패턴이 이제 정착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세단이나 뭐 SUV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첫 어떤 기초 기반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상반기에 첫 차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기반으로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 NEV, 뭐 그래서 또 혹자는 폰이라는 얘기도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폰이요? 네, 폰이가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했던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폰이라는 브랜드도 쓰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거의 포니보다는 예쁘게 생겼네요. 네, 네, 포니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에 어떤 회상에 젖게 하는 브랜드죠. 의미가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항상 보게 되면은 뭐 렌더링 이미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상 이미지다 보니까 이보다는 좀 더 현실화되게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 실내 공간이 넓다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 모든 게 다 하단부나 아니면 이쪽으로 다 적용이 집중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늘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 게다가 또 뭐 350에서 450km.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배터리사의 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자율주행의 레벨 3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현대차의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제가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가장 눈여겨볼 수 있었던 건 사이드미러가 없습니다. 그거 없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없이 운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응을 해야 된다는 쪽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로 적용돼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가 적용된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이제 자율주행 기반도 나오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처음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은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게 그 자동차 팩트 그 대시보드 소위 다시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게 다 저기 그 있는 모양이죠? 네, 달려서 뭐 그 후방을 보는 카메라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측방을 보는 저기 카메라도 있고 이거.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벌써 내년 상반기라고 하니까 시간이 이 정도까지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 많이 좀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GMP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다양하게 라인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들이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그 하단부에 집중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공간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또 하나로 집중되다 보니까 내연기관 대비해서 부품 수가 적다라는 관점들이 높고요. 게다가 또 차체 무게가 아래쪽에 실려 있다 보니까 또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확장성과 유연성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EGMP가 적용됐을 때 여러 가지 강점이 많다라는 쪽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모델이 탑재가 돼서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쭉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모델이 뭐 제네시스 JW라고 하는, 그래서 즉 저희가 얘기하는 CUV죠. SUV보다는 작은 거. 예,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게 되고요. 게다가 이를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거리가 확보되고 또한 이제 초고속 충전기에 대한 확대 보급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 환경 유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 가격들이 좀 더 압축되고 또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세컨카, 보통 이제 저희가 그 테슬라 모델을 타시는 분들도 한 대가 있고 또 세컨카로 많이 타신다라는 네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본차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다 이제 메인카로 자리가 매기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된 변화는 좀 더 기대가 된다 이런 쪽으로 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김 대표님 이렇게 막 혼자 막 달려나가시면은 네. 나중에 장 출발 전에 노래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네. 천천히 가셔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은 다 전장부품화 되고 있으니까 다 모듈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다 끼기만 하면 되는 이제 그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배터리가 깔려가지고 그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SUV들은 무게 중심이 좀 높아가지고 그 그렇죠. 커브를 돌게 되면 샥 쏠려가지고 예, 뒤집어지는 예, 그런 적이 그 부분도 있고 한데 네. 문제는 이제 계속 지적해주고 계시지만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서울 부산 왕복은 어렵더라도. 서울 부산 갔다가 이제 부산 시내에 좀 저기 그저 돌아다니면서 올라올 때 네. 충전하면 더 하고 오는 우리 지금 이제 그 휘발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350에서 450 가지고는 그건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 같습니다. 전기차를 확장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거리도 중요한데 또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충전소겠죠. 그렇죠. 충전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 충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아예 위에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즉 자동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은 밑에와 위에 이런 쪽으로 해서 고속 충전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은 해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휘발유나 경유를 어떤 주유를 할 수 있는 쪽에서 그와 함께 같이 연결된다는 이런 어떤 충전소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해관계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얼만큼 더 빨리 이어지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 이거 충전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걸려요? 글쎄요. 보통 네, 보통 보게 되면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또 고속 충전의 기술이 얼만큼 더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네. 야, 뭐 뜬금없는 얘기인데 충전할 때 사람 타고 있으면 혹시 전기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충전할 때 그 번개가 칠 때 또 충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뭐 또 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그런 얘기도 듣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어떤 이런 얘기들도 살짝 뭐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이죠.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모듈화해서 이제 차량을 그렇죠. 제작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게 EGMP라는 네. 거에 대한 설명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모듈화된 부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이렇게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서 봤으면 해요. 네, 일단 한눈에 보고 싶게 이것저것 다 뜯어와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근데 지금 관련된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 말 자체가. 네, 말도 어렵고요. 저도 공학도가 아닌 입장 쪽에서 이런 쪽이 있구나라고 자동차 어떤 내부 구조와 함께 그냥 차용해 놓은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품 관련주들이 있는데 일단 또 저희가 아는 이런 쪽이 들어간다는 것과 주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네. 대표적으로 이게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 모듈이나 가스켓 관련된 동화화성 이런 쪽으로도 같이 납품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기존의 단가가 뭐 100원이었는데 이를 전기차 쪽으로 들어갈 때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근데 그런 쪽이 아닐 수도 있는데 주가는 먼저 이를 전기차 쪽에 들어간다라는 관점 쪽 아니면 수소차 쪽에 들어간다 이런 쪽 때문에 주가가 먼저 뛰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부담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GMP 관련주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내용은 일단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를 따라서 나머지 부품업체들도 다 같이 변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내년에 이 GMP를 확정을 지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런 기존의 부품하던 회사들은 거의 다 이제 내연기관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관련된 쪽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라인도 변경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도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자금도 또 소요가 되겠죠. 이런 쪽을 얼만큼 현대차의 보조에 잘 맞춰서 같이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이는 종목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다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적 흐름들이 나와야 거기서 이제 보조가 맞춰진다라고 생각하고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이 관련된 부품주들이 그런 쪽에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품업체가 있지만은 내연기관에 쓰던 것을 바로 저기 그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엔진과 관련되는 쪽에서는 뭐 많은 변화가 있게 되겠네요. 예, 대표적으로 뭐 저희가 얘기하는 공조 같은 경우죠. 공조라고 하게 되면 뭐 쿨링 시스템이나 특히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열이 그러니까 즉 어떤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부분들로 이제 열 관리를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전기차에서 나오는 열을 또 바꾼다라는 쪽은 상당히 또 변화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나마 적응을 잘한 회사가 한우 시스템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 예. 그에 따라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실적 뚜껑을 열어봐서 이 부분이 그러면은 과연 내연기관 때 보여주던 수익성과 또 이제 전기차 때 보여주던 수익성이 얼만큼 바뀌느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 무조건 납품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실적 흐름들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기반들도 따질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일단은 하반기까지의 점검할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간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그 전기차 판매 대수가 네.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확인할 시간은 있지 않겠나.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네. 지금 조금 전에 나간 표에 네. 이 등장했던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요것 때 보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제 큰 그림만 그려 보시게 되면 네. 대표적으로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뭐 삼성전기를 필두로 한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동 모터 관련된 특히 전기차는 과거의 화석 연료 내연기관 차보다 다르게 이제 전기 모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큰 변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S&T 모티브, LG전자까지 들어가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구동모터 핵심 부품의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이쪽을 끌어내는지가 또 하나의 LG전자의 숙제인 것 같은데 뭐 잘하겠죠. 네. 그런 흐름들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쪽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사이드미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알려진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보통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만 들어간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매출처가 엄청 들어가죠. 지금 예. 최근에 이제 주요 앵커도 지금 차가 그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네. 그 자율주행이 되는 차들은 대부분 다 카메라를 가지고 센서 역할을 저기 맡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카메라 모듈이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상황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차도 저 자율주행이 됩니다. 갑자기? 예, 급하면은 와이프 부르면 되거든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호출주행이죠.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좀 정리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이제 EGMP 관련된 쪽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일단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주도하는 건 완성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성차가 얼만큼 성과를 보여주고 그에 따른 변화를 얼만큼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집중하는 게 완성차의 중심으로 접근한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품주는 실적과 수익성 이쪽을 좀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라인업을 얼만큼 빠르게 전환하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9월 22일이죠. 네. 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23일 날 5시 반.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열릴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이날이 주총입니다. 테슬라의 주총과 연결되는데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이런 식의 변화가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은 염두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테슬라가 뭐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거의 없습니다. 워낙 머스크 선생님 자체가 약간 좀 깜짝 놀라는 이런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보게 되면 배터리 기술 관련된 얘기 그리고 특히 가장 큰 관심이 내재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쪽인데
아직까지 지금 제가 확인한 뭐 증권사 리포트들은 거의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쪽의 변화를 가져갔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진화된 아니면 좀 더 새로운 뭐로 어떤 얘기가 나왔었을 때 시장 반응은 그와는 또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현재는 그래도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배터리 공급처는 CATL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인데 지금 거의 다 지금 LG화학이나 국내 업체들이 쓰는 쪽과 좀 다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쪽이다 보니까 솔직히 효율은 좀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죠. 그래서 이를 얼만큼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어떤 좀 적용을 한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다른 방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니켈 계열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들이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인수한 회사 중에 맥스웰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배터리 관련된 기술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왜 굳이 이 회사를 인수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뭐 어떤 한 부분만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재화 쪽으로 가는 첫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뭐 변화나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을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국내 업체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도 한 번쯤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